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편안하게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전하는 굿 보이스입니다. 복음 묵상과 전도를 위한 필수 성구 100구절 암송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 구절당 3회씩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 반갑습니다. 6월 30일 우리 연제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 오늘은 산업선교 때 주셨던 말씀 확인하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전도자 바울이 많은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참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많은 은혜, 많은 응답, 많은 역사를 누렸지만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정도 응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37 나라 살릴 만큼의 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뭐 역사 일어나고 또 응답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 들뜨거나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자, 산업선교 때 주셨던 말씀 제목이 237 준비 세 가지입니다. 237 준비 세 가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또 복음 가진 산업인은 당연히 237과 맞는 응답, 237과 맞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처음부터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이 바울의 제자들도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다 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응답, 지금까지 받은 은혜,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약속된 237 복음화의 그 응답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준비 세 가지를 오늘도 점검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그것을 두고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 교회는 3단체에 완전히 현장에서는 이제 져버린 상황이다. 거의 우리 교회가 3단체보다 1세기 정도, 2세기 정도는 늦은 시계를 차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막 앞장서서 달려가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3단체가 결국 틀렸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죠. 지금 3단체가 아주 위험한 그 이론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둠으로 멸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잠재력이라는 단어를 꺼내가지고는 너의 안에 위대한 숨은 영웅이 들어있다. 네 속에 지금 한계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네 속에 숨은 영웅이 들어있고 무한한 능력이 네 속에 잠재되어 있다. 그걸 찾아내는 방법이 명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잠재력이라는 단어, 너의 안에 숨은 영웅이 있다. 무한한 능력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 방법이 명상이다. 이런 단어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엘리트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결국 내 안에 숨은 영웅이 있고 무한한 능력을 끄집어내서 내가 거의 신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없이 너는 위대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너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힘을 가질 수 있어. 명상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찾아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창세기 3장 사상이죠. 이거 제대로 해서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창세기 6장으로 연결됩니다. 창세기 6장이 위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사단에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복음 없이 생명 없이 명상에 깊이 들어가면 귀신 보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오고 심하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버립니다. 창세기 6장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창세기 11장처럼 때로는 위대한 작품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한 음악, 어마어마한 영화, 대단한 논리를 가진 책, 많은 문화작품들을 막 만들어내고 각 분야에서 성공하니까 모르고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하지만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창세기 6장의 사단의 공격, 창세기 11장의 재앙, 어느 날 불어닥치는 재앙, 이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또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사상, 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여자의 후손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육신에 빠져 살아가는 이 육신 중심, 이거 치유받으려면 6장 14절 완전히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의 그 축복 속으로.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영적 상태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위대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간의 많은 도전과 야망은 결국 재앙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은 역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세계복음화를 뜻하죠. 그 가나안 땅에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시고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3단체가 말하는 그런 뭐 이런 그 숨은 영웅, 무한한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기를 바라고요.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되기를 바라고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편집되고 세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3단체하고 다른 거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살리는 237의 큰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요 재창조된 사람들.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했고요.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하늘의 상급을 쳐다보고 가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무한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좌와 연결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배경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버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권세, 배경 가지고 우리가 237을 향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정말 한계가 없는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237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237을 위한 중요한 준비 세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237 말씀 정리, 말씀 정리. 이미 말씀 다 드린 대로 인류를 넘어뜨린 사단의 메시지 세 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도 돼. 영적인 거 필요 없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도 돼. 하나님의 뜻, 계획 골치 아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성공할 거야. 바벨탑을 쌓아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단이 인류에게 던진 가장 위험한 거짓말 세 가지입니다. 사단의 함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셔서 창세기 3장 문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가나안 땅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자, 237 말씀 정리.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말씀이 정리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절대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사단은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재앙도 우리를 삼킬 수 없고 그 어떤 지옥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모든 재앙을 이기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을 이기는 영적인 왕이요, 재앙을 이기는 영적인 제사장이요, 생명의 빛을 누리고 전하는 영적인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이 돼야 정리돼야 제대로 정리된 겁니다. 이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안으로, 말씀 안으로, 기도의 축복 속으로, 한마디로 이 교회의 그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24지속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의 주인공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갈보리산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 이게 전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준비되어야 될 것이 237 기도 정리입니다. 기도 정리. 이제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날마다 24 평생 누리면서 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죠. 유월절은 모든 것 끝내신 어린 양의 피,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밤마다, 날마다 24 누리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두 번째, 오순절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은 뭡니까?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회막, 장막, 이래가지고 성령 충만을 주일날 받으면 아침 정식이도 밤 정식이도 주일 예배 때 받은 성령 충만을 정시기도로 지속하고 낮에 24기도로 승리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기도의 비밀이 오순절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수장절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뭐죠? 바로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누리면서 정말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데까지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
이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237 산업 정리. 저와 여러분이 가진 업, 저와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이 모든 것이 237 나라와 맞아지기를 바라고 성막, 회막, 장막을 통해서 결국은 237 나라 살릴 만한 교회, 237 나라 살리는 교회,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그 정도 우리가 세울 정도는 응답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로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 살리는 237 성전, 치유하는 성전, 후대 살리는 성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 언약 잡으시고 세계복음화하는 성전 세울 내 산업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남은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무한한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예배와 강단을 통해서 찾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완전히 붙잡고 무엇을 남길 것이냐 항상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한 시대 앞에서 우리 후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영원한 작품 세계복음화의 성전 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의 축복 속에서 237 나라 살리는 남은 인생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방주의 주인공 가나안 땅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37 나라 살리는 말씀을 정리하고 237 나라 살릴 만한 기도를 정리하고 237 나라 살릴 만한 우리의 업을 준비하여 남은 인생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무엇을 남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며 세계복음화하는 성전을 세우고 곳곳에 말씀운동을 일으키며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며 전세계 후대들을 일으켜 렘넌 선교사로 237 나라에 파송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연제 권역을 위해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권역이 되도록 우리 지역이 되도록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임마누엘 교회에서 복음을 사랑하는 복음만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나게 하시고 세계복음하는 하나님 위대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복음 사랑하는 교육자 중직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마지막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성전 건축이 영원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237 치유 서밋에 24 시스템이 있는 플랫폼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700지교 운동을 일으키며 전세계 다민족과 병든 자들과 후대를 살리는 성전 건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제구의 모든 중직자 성도들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기도 업이 달란트가 전문성이 준비되게 하셔서 237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연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7만 8천 세대 22만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곳곳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일으키게 하시며 함께 일어나 237 복음의 응답을 누린 우리 모든 연제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개혁총회와 전도협회, 그리고 지도자를 키우는 RTSRU, 그리고 후대 키우는 EMS, RLS, RGS, 세계복음화까지 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130년 전에 복음을 주신 주님이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운동으로 일으켜주시고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북한을 살리고 전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되, 우리 개혁총회와 전도협회가 이래 겸손히 담대히 앞장서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운동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며 북한을 살리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RTS 완리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운동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옵시고 세계복음화하는 지도자들이 배출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정말 EMS, RLS, RGS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올바른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하옵시며, 전세계로 렘넌트 선교사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파송되어 세계복음화 완성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미국 복음화, 아프리카 복음화, 또 하나님 미얀마 복음화, 중국 복음화, 일본 복음화, 러시아 복음화,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라오스, 전세계 237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옵시되, 237 나라 살릴 237 목사, 237 교회, 237 RUTC를 세워주옵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저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후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237 나라 살리는 세 가지 준비를 통해 237 나라 살리는 237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